세계 최고의 기록을 찾는 신나는 사진 여행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입상진의 송나라 휘종시대 그림대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입상진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말로써 뜻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다 전달할 수가 없어서 그림 형상으로서 그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입상진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송나라 얘기 들어보셨죠? 송나라는 중국의 옛 왕조입니다. 고려시대 때 송나라와 같이 교육을 많이 했죠. 송나라는 960년 조광윤이 5대 10국 시대에 후주로부터 제위를 선양받아 개봉에 도읍하여 나라를 세운 건데 그 나라 이름이 바로 송나라입니다. 국호는 송이었으나 춘추시대의 송, 남북조시대의 송을 구별하고자 황실의 성씨를 따라 조송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중국 송나라 시대의 휘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입상진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그림을 잠깐 봐주세요. 자, 말이 뛰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풀밭에서 말이 뛰고 있는 장면인데 이 그림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이 그림의 제목은 이 말발굽에 묻은 꽃향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을 한번 맞춰보세요. 중국 송나라 때 휘종은 신하들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의 제목을 맞추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이 그림의 제목이 뭐같이 생각됩니까? 자, 이 그림의 제목은 어지러운 산이 옛절을 감추었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생각과 일치합니까? 오늘 시간에는 입상진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입상진의가 뭔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말로써 뜻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다 전달할 수가 없어서 그림 형상으로서 그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입상진의라고 부릅니다. 입상진의란 설명이나 진술이 아니라 형상을 통해 뜻을 보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개념을 통찰할 수 있어야 말과 글로 뜻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입상진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말로써 뜻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다 전달할 수 없어서 그림 형상으로서 그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약지승강, 유지승강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굳은 것을 이긴다. 노자의 도덕경에서 발췌한 글인데요. 이를 알아볼 수 있는 노자와 상룡과의 대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상룡이란 사람은 어느 때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은 아마 노자에게는 스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상룡이 병으로 드러눕자 노자가 상룡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자에게 남기실 가르침이 없으신지요? 고향을 지나거든 수레를 내리거라. 알겠느냐? 고향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시군요. 높은 나무 아래를 지나거든 종종 걸음으로 가거라. 알겠느냐?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자 상룡이 입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내 혀가 있느냐? 있습니다. 내 이가 있느냐? 없습니다. 알겠느냐? 강한 것은 먼저 없어지고 부드러운 것은 오래 남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천하의 일을 다 말했느니라.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노자의 도덕경에서 발췌한 글인 약지승강, 유지승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상룡은 돌아 누웠습니다. 상룡이 후세에 전하고자 한 절학은 자신의 본바탕을 잊지 말고 윗사람을 공경하며 부드러움으로 강한 것을 이기라는 것이니 이것이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현인이 말을 전한다 해도 큰 가르침은 누구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노자가 아니면 바르게 알아듣지 못했거나 다른 뜻으로 전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상룡이 말한 것은 입상이고 노자가 풀어서 이해한 것은 진의입니다. 입상과 진의가 바뀌면 말과 글의 진의가 달라지게 됩니다. 말과 글을 쓰는 사람은 입상의 진의를 듣고 읽는 사람이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써야 합니다. 옛날부터 그림과 시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시는 모양이 없는 그림이고 그림은 소리가 없는 시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 이야기를 통해 시를 이해하는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직접 하진 않습니다. 사물을 데려와서 사물이 대신 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의 시를 읽는 것은 시인이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고 시 속에 숨겨둔 말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이것은 숨은 그림 찾기 또는 보물찾기 놀이와 비슷합니다. 이 점은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는 풍경을 그리거나 정물화를 그립니다. 이때 화가는
화면 속에 자신의 느낌을 직접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은 사진과 다릅니다. 화가는 색채나 풍경의 표정을 통해 자기 생각을 담습니다. 중국 송나라 휘종이란 황제는 그림을 너무 사랑했는데 자주 궁중의 화가들을 모아놓고 그림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마다 황제는 직접 그림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제목은 보통 유명한 시의 한 구절을 따온 것으로 한 번은 이런 제목을 걸고 그림을 그리려 했습니다. 꽃을 밟고 돌아가니 말발굽에서 향기가 난다. 화가들은 모두 어떻게 그려야 할까 고민에 빠졌는데 한 젊은 화가가 말 한 마리가 달려가는데 그 꽃무늬를 나비떼가 뒤쫓아가는 그림을 제출했습니다. 말을 따라가는 나비떼로 꽃향기를 표현했는데 그 즉 말발굽에 묻은 꽃향기를 나비떼가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시에서는 입상진이라고 합니다. 입상진이라는 말은 형상을 세워서 나타내려는 뜻을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나비떼라는 형상으로 말발굽에 묻은 향기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을 시에서는 이미지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시인은 결코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편의 시를 읽는 것은 바로 이미지 속에 담긴 의미를 찾는 일과 같습니다. 시나 그림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화가는 그리지 않고서도 다 그립니다. 훌륭한 시인은 말하지 않으면서도 다 말합니다. 좋은 독자는 화자가 감춰둔 그림과 시인이 숨겨둔 보물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찾아냅니다. 화가가 저를 그리지 않으면서 저를 그리듯이 시인도 저를 말하지 않으면서 저를 표현하듯이 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기록사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